야 잠깐만 이거 님들 이거 7일이 맥시멈이지? 야 이거 회랑 한판 갔다 와야겠는데? 회랑 한판이 경험치 정확히 몇 주죠? 16%요? 야, 이거 회랑을 가면 안 되겠는데? 큐브를 한 판을 갔다 오는 게 나을지도? 16장 옛날에 패키지 팔 때 존버해 놓은 거예요. 진짜 좀 인생 캐릭 나오면 한번 써봐야지 했는데 이번에 슬레이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아무래도 그냥 솔직히 말하면 나 방송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좀 방송각을 찾아야 돼. 근데 소울리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 에스더 가는 방송인도 있을 거야. 그래서 솔직히 방송각을 그렇게 많이 못 챙길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때 투자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 고민 중이야. 물론 재밌으면은 최소 이 정도는 투자하겠죠. 지금 보시는 정도는. 소울리턴 진짜 대박날 것 같아. 왜냐면은 캐릭이 씹떡픽인데 망하는 캐릭은 없어. 무조건 흥하거든? 제가 봐도 그럼 소울리터에 비빌만한 캐릭이 나올 거면 여자 호크아이 정도는 나와야 돼. 그거 아니면 비비기 힘들 것 같아. 여자 호크 나오면 민국이도 여자 목소리 내나요? 사람이 역캐로 나오는 거지. 그리고 민국이는 기계라서. 민순이 별돌 띠용 진짜. 이거 다 쳐야 돼 이거. 이거 한 대씩 쳐놓으면 경험치 확 들어오거든? 한 대씩 쳐놓으면? 지금 쳐주시네 디트님이. 이게 굳이 이렇게 안 잡아도 얘네 마지막 자포가면서 경험치 다 들어와. 지금 보이죠? 경험치 65만. 이렇게 한 대씩만 쳐놓으면은 이렇게 마지막에 빵 하고 경험치 다 들어. 이거 캐릭터 키울 때 약간 이런 꿀팁이 좀 있긴 함. 그리고 이거 술래 랩업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거 3배로 돌면 안 되고 무조건 1배수로 돌고. 띠용. 이다님 알고리즘으로 쿠쿠 노디코 노소퍼팟 영상 봤는데 그때랑 사뭇 다르시네요. 그걸 보셨구나. 저도 개노담 노서폰 노디코 노유물 기공 사형제 디코 생방으로 유입됐는데 지금은 많이 욕도 안 하시고 유해지시. 아이 선생님 죄송한데 그때도 욕 많이 안 했어요. 누가 들으면 수아 오해할라. 난 옛날부터 내 방송 쌉소비 방송이었어요. 욕 많이 안 했어. 이거 내가 진짜 아프리카에서 방송 시작했는데 아프리카 방송 치고는 진짜 욕 안 하는 방송이야 나. 수바는 욕이 아님? 근데 진짜 말 조심해야 돼. 내가 인방에 너무 절여졌다니까. 저번에도 할머니야 내가 말해줬죠? 설날 때 할머니랑 전화하는데 거기서 수바 소리 했다니까. 할머니가 못 들으셔서 망정이지 그때. 할머니 수바 날이 너무 춥네요 이랬어 내가 할머니한테. 아 진짜 인방에 너무 절여져가지고 나도 말하고 화들짝 놀랬다니까. 띠용. 정각 읽은 술래는 처음 본데. 이다으 게임 방송 구독 좀요. 스트리머임? 네. 님이요? 네. 부라치지 마세요. 아유 진짜네. 저는 가짜가 없답니다. 구독해요. 굿! 부끄러워서 말 안 했는데 평소에 심심할 때도 매칭 가지고 방송 홍보 자주 합니다. 맨날 구독해준다고 하는데 안 해줘요. 저번에도 큐브에서 3명 내가 홍보했는데 구독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줌. 띠용. 방송 시작하게 된 계기요? 원래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돈은 버는데 쓸 시간이 없는 거야. 갑자기 인생 현타가 오는 거야. 돈은 왜 버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아빠 행복하려고 돈 버는 건데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다고. 그냥 나 좀 쉬어야겠다고. 아, 아빠가 그래 네 인생인데 한번 질릴 때까지 놀아봐라 했는데 한 4-5년을 놀아도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놀다가 이제 게임 하나 하면서 방송 켰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돈을 주네. 막 앉아서 게임하는데 막 1,000원씩 주는 거예요. 아이 씨댕 이거 뭐야 이거 개꿀딱 아니냐 이거 해가지고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후회하냐고요? 약간. 약간? 띠용. 자 가자. 59랩 4 18 32 46 59 73 87. 깔끔했다. 슬레이어 마스터 찍었네요. 더 강해졌다. 졸라 세졌다. 띠용. 아저씨 포식자 333,331 각이는 뭐슴. 유튜브 봐주세요. 악몽 3열 다 올려놨음. 조회수 플리즈. 땡큐. 띠용. 전에 아프리카 방송만 할 때 룰렛 한번 걸었다가 게임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 어릴 때 있었던 흑역사요? 뭐 어떤 여자애가 나 놀리는데 빡쳐가지고 벽 쳤다가 손 부서진 거? 그게 흑역사 아닐까? 아니 손이 부서졌지 당연히. 멍청해가지고 그때 지 화를 못 이기니까 벽을 친 거야. 그래서 손 그때 오른손이 박살이 나가지고 어린 개끼죠 개끼. 그때 내가 약간 좀 그거 뭐라고 해야 되지? 급발진하는 성격을 뭐라고 그러죠?
다음날 아침에 송부어서 병원 갔어요. 절레절레. 아 분두장까지는 아니고 아 병신이라고 한다고요? 아 이런 걸 병신이라 그래요? 아 네네. 반박을 못하겠다. 기자님. 참 어릴 때는 성격이 왜 그랬나 몰라. 그때는 약간 겁이라는 게 없었어. 이게 군대를 갔다 오니까 아 이 세상은 수가 내 중심이 아니구나. 살이는 게 맞구나. 이 알량한 자존심 챙기면은 인생 잣대는구나를 뼈저리게 느꼈죠. 군대 가서 갱생됐음. 띠용. 로아 시즌 1에서 시즌 2로 넘어갈 땐 뭘 보셨나요? 그때도 병신 소리 들었어요. 막 이딴 똥겜 왜 하냐고. 시즌 2 시작하는 첫날도 재미있으셨어요. 당시의 감상을 듣고 싶습니다. 재밌었죠. 방송 5만 쌀먹들 다 몰려왔죠. 이다님 하루에 얼마 범? 막 하면서 막. 재밌었지 방송. 나는 로아 하면서 아 진짜 로아 개재미없다라고 느낀 게 언제냐면 딱 그때야. 그냥 그 윤 나오기 직전에 6개월 동안 업데이트 없었을 때 있거든? 낙원 시즌? 그때는 수바 진짜 루스타크 접을까 말까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생각한 듯? 그때는 진짜 재미없었어 진짜. 사실 뭐 버텼다기보다 할 게임이 없어서 계속 한 거지. 옛날 얘기 더 해달라고요? 옛날 로아 들어서 뭐하게. 옛날 로아는 재미가 없었어요. 하루에 게임을 10시간 하는 사람하고 하루에 게임을 1시간 하는 사람하고 탭랩이 똑같은 시절인데. 띠용. 머리 언제 깎으셨어요? 지난번 토벳 머리랑은 살짝 다르게 깎였는데. 그때랑 아줌마가 달랐어요. 그 스피드 미용실에 아줌마 새로 왔음. 그 아줌마가 오늘 나한테 학생인 줄 알았대. 보라도 좀 적당히 치십시오. 학생이 뭡니까? 교련 시절 학생이. 띠용. 지금 인터넷 문제인가 봐요. 어제부터 졸라 튕긴다고 하더라고. 뭐 카톡 이거 보고 다 튕긴다는데? 아 로아 문제 아닐 거야 아마. 야 오늘 군단장 돌 때는 공대장 잡으시는 분들 방제 쓰세요. 공대장 LG, 공대장 KT 그거 써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안 쓰면 큰일 납니다. 아부 방제 보는데 SKT 딜러만 모은다고요? 어디 볼까? 사관 숙제 랏 SK 폿 LG KT 인터넷 터짐. LG 인터넷 없음 걱정 말고 들어와. 노말 3사 KT SKT만 숙련 하부 6 딜찍 제발 LG는 지원하지 말아라. 참내 웃기네. 띠용. 아 슬레이어 하고 싶어. 아 어떡해요 님들. 병에 걸려버린 것 같아. 인파도 두 개고 리퍼도 두 개인데 하나 지우고 키웁시다. 인파랑 리퍼를 두 캐릭 키우고 저도 깨달은 게 있어요. 캐릭터는 무조건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근데 부캐들도 이거 이제 슬슬 올 20강은 좀 쳐줘야. 지금부터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건가? 버릴 캐릭을 딱 픽을 해야 되나? 볼다이크부터는 이거 연금 생각하면은 좀 빡셀 것 같기도. 대구 사는 최준영 공부 좀 하라고 해주세요. 대구 사는 준영아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로아 할 때냐 지금. 선생님! 아부엘 명단은 어떻게 짜실 건가요? 뭘로? 야 그거 내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야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나중에 봉킹님 한번 여쭤보려고. 봉킹님 파티 있으면 거기 들어가고 싶다. 망령에는 아부엘 안 가라요? 우리 망령에는 일단 전원 아부 무공 있으면은 그때나 한번 생각해보죠. 띠용.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나 가위! 어? 승리시 보상 배달. 저 이겼어요 선생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 건수 형님 이거 저 편하게 쓰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승결 왜 넣어? 자 이거 만약에 지금 30만 골 때려붙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진짜 다음부터는 품질 안 건들게요. 이거 왜냐면은 이거 장갑 강화이라고 지금 100만 골 주셨는데 이거 강화가 너무 빨리 붙었으니까 수바. 어?
끝났다. 수바 왔어. 너 뭐야? 맛있다. 솔직히 민심 달래보려고 혼돌 사서 질렀던 건데 무품백 두 개 뜰 줄 몰랐다. 인정. 인정이요? 진짜 장갑이 너무 빨리 붙어가지고 수박 민심 챙기려고 품질 문제인 건데. 근데 왜 잔재는 술지겜이냐고요? 무시발언 아니냐고? 그냥 웃으면서 보세요. 그냥 뭐 또 그냥 어차피 뭐 님들은 맨날 방송하시고 이다님 오늘이 씻으셨나요? 머리는 또 왜 그러세요? 뭐 메이플스토리 기본 커만가요? 맨날 뭐 왁구 가지고 그러면서 그저 캐릭터 한마디만 하면 이다님 제 캐릭터가 술지겜이라고요? 왜요? 막 그저 그 나는 사람이고 이 새끼들은 도트예요. 그냥 저도 좀 존중 좀 해주세요. 왜요? 왜요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 왜요는 좀 당황스러운데? 이다님 조인양님처럼 버추얼 방송할 생각 없으신가요? 왜 저한테만 물어보세요? 제 얼굴이 역겹나요 혹시? 저는 평생 얼굴 까고 할 겁니다. 으악 내 눈. 캠 가동률이나 상향해주세요. 질 띠용. 봉킹님 4월에 결혼한다더만. 나 그래서 봉킹님 유튜브 댓글에 글 남겼는데. 봉킹님 여기 결혼 이야기인데 여기에 댓글 남겨놨어요. 봉킹님 블러만 주시면 예쁘게 잘 차려입고 깸창티 안 내고 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친하잖아요. 누구지? 저 봉킹님이랑 친합니다. 절친 호소인. 호소인 아니에요? 봉킹님이 유튜브 댓글 달았다고요? 근데 솔직히 봉킹님 무서워. 근데 봉킹님이 왜 게임을 잘하는지 알아요? 저분 헬모드 돌 때 혼자 흑염소 드셨어요. 확실히 이게 먹는 게. 야 이거 영상 봐봐. 님들도 봉킹님 유튜브 가서 이거 꿀 떨어져요 진짜. 아유.